일본 여론의 풍향계라는 요미우리 신문의 오이카와 회장. 50년 정치부 기자 출신으로 일본 정치 생리를 잘 아는 그는 야스쿠니 참배 같은 민감한 질문에 거침이 없었습니다. 에이큐 先輩の方々の御霊を合祀すると、そこに参拝するのかということで、やはりそれはおかしいと。 관련 증거가 없다며 일본 정부가 애써 외면하고 있는 간토 조선인 대학살도 일본인들이 바로 알아야 한다고 힘줘 말합니다. 지난 6월 대지진 100주기를 맞아 요미우리 신문 일면에 조선인 대학살 기사가 실린 배경입니다. 한세모 포함해 페이크 뉴스というものが非常に飛び交っているデマのおかげでね、とんでもない被害を生んでしまう。そういうことの恐ろしさということをやっぱりもう一度しっかりね、思い起こす必要があると。 오이카 회장은 지난 3월 한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을 직접 인터뷰한 뒤 9개 면에 걸쳐 크게 보도했습니다. 한국의 대일관계 개선 노력에 호응해야 한다는 차원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통령の考え方とかああいうのことをよく周知してもらういい機会だなと。 요미우리 보도 이후 실시된 여론조사에선 한일 관계가 좋다는 의견이 30%가량 올라 기류가 달라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